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여자 배구 FA 시장이 열렸는데 아직 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섯 번째 FA 계약에 도전하는 한송이 선수는 현재 인삼공사에서는 더 이상 주전으로 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포지션의 정호영과 박은진 선수가 이미 국가대표로 성장하면서 한송이는 주전이 아닌 백업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들 블로커 포지션이 취약한 패저저축이나 GS칼텍스에서는 한송이 선수가 팀 전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접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84년생으로 정대영 선수 다음으로 나이가 많고 벌써 한국 나이로 40살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배구 센스가 좋고 미들 블로커로 뛴다면 충분히 주전으로 뛸수 있다는 점에서 이적을 선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팀을 옮긴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고 영입하는 팀에서는 보상금과 보상 선수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페퍼와 GS는 미들 블로커 영입의 최우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나 다음으로 한송이 선수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선택은 한송이 선수의 몫인데 편안한 지금의 소속팀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다시 주전으로 뛸수 있는 팀을 선택해서 이적을 하느냐에 대한 숙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배우나 선수가 현재의 소속팀에 잔류를 하게 된다면 한송이의 몸값은 더 높아지기에 한송이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배구 FA 최대어인 김연경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번 FA 시장에서 한송이 선수도 주목을 해봐야 할 듯합니다. 시즌 마지막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는 14득점과 블로킹을 세트당 2.25로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아직 건재하다는 것으로 스스로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한송이라도 아직 V리그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국가대표 상비군 10명의 명단을 발표할 때도 한송이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국가대표 선발하는 풀에 한송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보고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두 김연경에 쏠려 있는 FA 시장에서 한송이의 선택도 꽤나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으로 보여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여자배구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자배구 FA 시장,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등 선수 보강의 시간들과 VNL 대회, 올림픽 최종예선, 아시안게임 등의 굵직한 국제대회까지 시즌이 끝났음에도 정신없을 듯한 여자배구입니다. 과연 한송이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지네요.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